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니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그래니 컨텐츠 또 즐겨볼 건데, 요번에 또 새롭게 대규모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추가된 애들 중에 까마귀 크로우 이 녀석을 한번 없애볼 겁니다. 크로우 녀석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새 모이 줘가지고 쫓아내는 방법밖에 없었잖아요. 과연 이 까마귀를 그대로 보내버릴 수 있을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까마귀 얼굴 한번 또 봅시다. 저번에는 할머니한테 쫓기느라고 제대로 못 봤는데, 에 이거 브루서치 크로우 실사판 아닙니까? 내가 너 오늘 그대로 날려주겠어. 키 내놔 이 자식아. 아우 아우. 허쭈. 이거 아주 할머니한테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저 아이템을 줄 생각을 안 합니다. 자, 일단 엄청난 문지기인 거는 확인을 했으니까 저번 시간에 해봤을 때 제대로 안 먹혔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석궁 챙기고 이거 그냥 상파떼기다 그대로 조준해가지고 3, 2, 1 헤드샷 마! 아, 이거 꿈쩍도 안 하네요. 죽어라! 무적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석궁 실패. 두 번째 호신용 스프레이로다가 까마귀 눈 그대로 지져가지고 아! 앞이 안 보이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3, 2, 1 스프레이 발사! 뾰! 효과는 약했다. 아니, 이거 할머니한테는 아주 잘 통했었는데 뭐 미동도 안 하네요. 그냥 바람 뿌려주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인데. 에이. 자, 그렇다면은 요번에 또 새롭게 추가된 강력한 무기죠. 바로 얼음 트랩. 이걸로다가 아주 시원하게 얼려버리면은 이 크로우도 할머니 마냥, 예, 냉동 까마귀 고기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일로 와. 파이어! 나만 어는데요, 이거? 아우, 아파. 헐랄랄랄랄랄라. 까마귀는 얼지 않고 제가 그대로 냉동 인간이 돼버리는 그런 마술이 펼쳐지네요. 그렇다면 너를 위해 초강력 무기를 준비했어, 이 자식아. 바로 가솔린, 기름으로다가 바베큐 통구이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차차차차차차. 여기다가 하나 딱 세팅해주고요. 자, 보셨죠? 가솔린. 예.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 까마귀, 까마귀, 그대로 보내버립니다. 잠깐. 총알마 세팅해주고. 이걸로는 아주 확실히 보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널 위한 선물이다, 이 자식아. 그대로 보낼 준비 됐어요. 이 가솔린으로다가 크로 바로 통구이 각이에요. 셋, 둘, 하나. 발사, 빵! 잠깐만, 그러면 이거 까마귀 자식 어떻게 됐으려나? 자자자자자자자. 자, 마지막 방법. 직접 까마귀 면전에다가 샷건 총알 그대로 박아버리는 겁니다. 과연 이걸로는 보내버릴 수 있을까요? 잘 가라! 바이바이! 뿜! 와하하하하하! 그대로 깔끔하게 펑! 터뜨려버렸네요, 그냥. 결국에 이 까마귀를 보내는 방법은 뱀! 샷건이었습니다.